이번에는 아까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그분이 이재명 의원님의 이제 측근으로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. 그분 그 두 분이 궁합이 맞는지. 안 맞지 이 사람아. 아, 안 맞아요?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. 이재명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용군 자네도 그렇고 나 석정도 그렇고 그냥 그 사람하고 인연 가져서 끝이 좋지 않을걸? 근데 좋은 인연이 아니잖아 결국은 지금. 어떻게 보면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참 그 친구는 뭐라고 해야 될까? 줄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썩은 동아줄을 잡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하고 안 맞는 친구니까 이 대표한테 해를 주는 일을 하겠지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김만배라는 사람이 줄을 정말 지금 현 정권을 잡고 그렇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을 거야. 왜? 지금 쉬운 말로 이민연의 뽕을 제대로 뽑지 않으면 안 될 거니까 아무튼 왜 그런 사람하고 인연을 가지셨을까? 아무튼 좋은 인연은 아니고 그 김만배라는 그분이 죽을 짓을 더 하고 계시지 않고 지금 그 사람 뭐 문제 많지 않아 그러면? 나 죽었어 하고 현 정권에서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주고 그때를 보는 게 현명하지 지금 현 정권에서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다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제기고 모든 게 그분은 불투명해. 그렇다면 현 정권에 놀아날 게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바뀔 새로운 쪽에 매달리고 있는 게 그분이 내가 봤을 땐 그래야지 현명하다고 봐. 그분한테 나중에 더 큰 것들이 올 거니까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명이 그래도 3, 40년은 남았을 거 아니야? 1, 2년 지금 좋차고 했다가는 나머지 인생 30년 남은 세월이 많이 힘들어질 텐데